안녕하세요. 로컬 유튜버 이두박근입니다. 제가 오늘 고흥의 유일한 양떼목장이죠. 요즘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양떼목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방문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가양들이 또 태어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한 마리씩 보이고 있습니다. 야, 열심히 뜯어먹어! 대충대충 먹지 말고! 열심히 뜯어먹어! 그럼 이렇게 한 몇 분 먹고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넣으라고 할 때 넣어야죠. 아. 얘네가 어느 정도 먹을 때까지는 그냥 네. 계속 놔둬야죠. 네. 잘 뜯어먹네. 이번에 양들이 털을 다 깎아서 되게 맨들맨들해요. 그럼 사장님 혼자 다 깎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남의 양떼목장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다 깎아주셨어요. 이게 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얘는 이발비가. 아 진짜요? 사람 머리 깎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아이고. 털을 깎아나오니까 지금 저도 엄청 헷갈려요. 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얘는 네. 저희 양 네. 그 A동 대장이었던 민식이 네. 얘는 영웅이. 아 맞다. 얘는 고두심. 아 고두심. 얘는 이름이 이제 영웅재중 닮아가지고 아. 장윤정. 네. 출연을 많이 했잖아요. 느낌이 약간 트로트 가수. 그 이름들은 다 사장님이 지으시는 거죠? 아 100%. 근데 이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KBS 공영방송. 근데 큰일 나. 얘네 건강 상태 관리하려고 이름을 지은 거니까. 일어나 임마. 아침부터 게으르게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아 얘는 우리 집 그 제가 가장 네. 그 아끼는. 네. 아 얘예요. 얘가 아니라 다 나왔는데 네. 고생을 좀 했죠 얘가. 그래서 얘는 제가 아끼는 말이고 네. 얘는 두 번째로 아끼는 말이에요. 얘는 그 남자 수컷. 네. 수컷 이름은 벨러. 벨러. 예. 얘가 또 유명한 말이에요. 얘 오빠가 혈통이 좋은 거죠. 엄청. 네. 뽀뽀하자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소 말이었어요. 우와 그럼 엄청 유명한. 그렇죠. 얘는 이름이 질주. 질주. 네, 질주 같은 경우에는 얘도 유명한 혈통인데 네. 3년 전까지 최고의 시수마였던 그 매니피의 손녀딸.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유명한 애들이 고흥에 있다니. 근데 그죠? 근데 네. 제가 골라서 온 건 아니에요. 로또 맞은 거라. 와 우연히 이렇게 딱. 근데 로또 맞은 거 같이 생각이 안 들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네, 그럼 이제 어떤 동물을 아, 네. 또 보여주실 건가요? 아 송아지. 송아지. 일단 나가. 하죠. 네. 아. 내 얼굴을 하지 말고. 잘생겼죠? 네. 엄청 잘생겼어. 아파하지 마 임마. 어쩔 수 없는 거야. 해야 된대. 방귀 냈지? 방귀고 있죠? 맞어요? 얘 얘네가 우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먹을 거 주라. 네. 두 번째 옆에 여자친구한테 이제 구애하는 거 아내한테. 세 번째 방구 배출하기. 네. 대부분 방구예요 근데. 우와. 당나귀. 아니요 당나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식용 목적으로 들여와가지고 당나귀고 네. 당나라에서 온 나귀예요. 당나귀. 네. 얘네는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있는 나귀예요. 네. 야생 동물로 이제 사는 애들이고 등에 십자가가 네. 그려져 있어가지고 둘 다. 네. 보자, 그러네. 오. 이래서 얘네는 십자나귀라고 부르고. 우와. 이게 다 큰 거예요. 아. 일반 당나귀는 얘네보다 한 3배 커요. 네. 유일한 사슴 한 마리죠. 네. 되게 가볍게 뛰어. 네. 엉덩이 하트 있고. 우와, 진짜. 맞아요, 맞아요. 자빠게 뛰어. 하게 뛰어!
그래. 빨리 뛰어! 왔어? 잘했어. 칭찬 한번 해줄게. 아니, 침은 묻히지 말고 나한테. 나 소화되면 어쩔 거냐. 그, 왜, 왜 그래. 잘했어. 잘했어. 엄마, 잘 먹네. 얘가 원래 처음 왔을 때 몸이 이만했는데. 아, 진짜? 이렇게 커지지. 상상도 못해. 얘는 지가 양인 줄 알아. 나 포기도 먹어. 너무 귀엽다. 그죠? 어, 저 진짜 인형 아니에요? 저 흰색깔? 저 뒤에, 저 뒤에도 있죠. 아까. 우와, 우와. 인형 아니에요? 움직여요,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저 리모컨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아,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보면 안 돼. 여기. 귀여워. 귀여워. 아, 뭐야? 6시 반에 뭐. 아, 어제 갔는데. 아, 어제 어땠어요?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어, 당진이랑 극장이 지네. 어? 당진이랑 극장. 제일 잘 나가는 작품 만들기가 잘 나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반짝이고 불빛 나는 종류들이 눈에 네. 띄기 때문에 우리 어른 친구들이랑 네. 아무래도 이렇게 소리나 불빛이 난다거나 네. 이렇게 고루골도 소리가 나죠? 움직임이 있고 소리가 나는 이런 걸 많이 하고요. 비즈 같은 것도 제가 통으로 드려요.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네. 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선택하는 것도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언니는 유리보관함을 했죠.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거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생은 지금 지금 하트를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호관을 만들어서 뭐 넣을 거예요, 안에? 보석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짜증. 뭐 저희네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도 안 보고 TV도 저희는 안 봐요. 밖에서 이거 할 때 애들이 와서 지금 저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놀다가 이제 노는 거 좀 이제 질리면 또 가서 공부해요. 공부하다가 또 좀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서 문틀을 또 뛰어나와서 놀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쉽진 않겠지만 약간 흙을 밟고 자연에서 자라는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